오늘 스페이스 아이콘은 우리 항공우주의 미래를 더 빛나게 할 구산영생 과학자 네, 임재한 항공우주 엔지니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라는 곳이 대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우주에서 대체 어떻게 비행이 가능한가? 요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에서 이제 힘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면 네. 우주에 이제 아주 퍼져 있는 힘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 바로 중력입니다. 이제 다양한 천체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네. 중력으로 꽉 차 있는 공간이 우주이기 때문에 그쵸. 이 중력을 어떻게 사용을 잘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원하는 곳에 좀 가만히 있든지 맞아요.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지요. 중력을 잘 파악하는 팁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로켓 엔진이 있어서 로켓의 힘으로 어딘가를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우주가 워낙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를 쓰는 로켓으로 뭔가를 돌아다니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방안을 찾다 그렇죠. 보니 중력을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지금의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힘을 내지만 실제 오랫동안 힘을 내는 건 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력 사용법과 이제 무중력 사용법이란 이름을 이제 쓰기는 했는데 중력 사용법은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무중력 사용법은 이제 중력들이 다 상쇄돼서 한 곳에 혹시 우리가 좀 올려놨을 때 가만히 있는 곳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 사실상 실제 무중력이라는 건 없죠. 맞습니다. 네, 중력 평형 상태를 우리가 이제 중력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무중력이라는 상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중력만 작용할 때 우리는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무중력이네요, 그럼. 그렇죠, 오직 중력만. 네. 일단 중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네. 걸 고민을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게 달과 같은 천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은 지구 주위를 둥글게 이제 맴돌고 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중력권에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 혹은 타원형의 어떤 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맞습니다. 이제 이 타원형 궤적을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속도를 변화시키면 그 궤적의 모양을 바꿔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 그렇죠. 보면 하나의 궤적이 있을 때 이 궤적에 도달하는 지역을 또 바꿀 수 있고 더 깊게 도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중력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여행 방법이 있는데요. 호만전이라 그래서 호만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 전이라고 하는 이제 궤적을 바꾸는 방법에는 호만전이만 있는 건 아니고 훨씬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그쵸, 많은데요. 호만전이는 약간 F는 MA처럼 약간 상징성이 있어서 약간 많이 쓰이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멀리 가는데 이제 연료가 많이 들 텐데 호만전이는 타원형 궤도의 모양을 이제 변형시켜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연료 효율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효율이 더 좋은 편이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만전이 말고도 이제 중력을 이용하는 어떤 이 비행은 스윙바이라고. 아, 예, 네. 그렇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었고 마션에서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 약간 말미에 쿠퍼가 이제 블랙홀의 중력을 이용해 스윙바이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스윙바이 블랙홀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올린 다음에 그 에드워드 행성을 보내려고 블랙홀의 중력을 이제 스윙바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JPL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 같은 걸 하나 봤었는데 갈릴레이호 이제 목성 탐사를 위해 쏘아졌던 그 갈릴레이호가 우주에 나가자마자 고장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추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됐는데요. 그걸 어떻게든 이제 목성에 보낼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보고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다 여러 번의 이제 스윙바이를 활용을 해서 6년에 걸쳐서 어쩌고 해서 겨우 목성까지 도달한 걸 보면서 아 우주 비행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맞아요.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중력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쨌든 뭐 어디로든 끌려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제 무중력을 사용하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주 공간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지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뭐 여기가 정지해 있고 제가 여기를 돌아다니면 제가 이동하는 거겠지만 근데 사실상 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공간이 움직인다고 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좀 모호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지라고 하는 건 천체 둘이 있을 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천체 둘이라 그러면 태양, 지구, 태양, 목성 아니면 지구, 달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가만히 있어볼까라고 하는 거죠. 네. 중력 평형을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서 다른 천체 간의 위치 관계를 정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사례부터 출발을 해보면 좋습니다. 지구와 달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둘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라 그러면 이 가운데 어딘가로 찝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당기는 달 쪽으로 당기는 힘과 지구로 당기는 힘이 이제 같아지는 지점이 하나 있는 거죠. 뭐 달 근처에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달이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지점들을 계산을 해보면 다섯 군데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다섯 개지?라고 이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두 천체가 서로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그렇죠. 되고요. 그 원심력이라는 걸 고려를 하다 보니 이제 점이 다섯 개로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달 주변에서 요거를 보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그 다섯 개 지점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 포인트, 라그랑주 포인트, 라그랑주 점이라고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오일러가 발견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그랑주 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라그랑주 이름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다섯 개 다 찾은 사람이 이제 라그랑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총 다섯 개의 점을 라그랑주점의 L을 따가지고 L1부터 이제 L5까지 이제 숫자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일종의 우주의 못을 박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1, L2, L3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천체를 잇고 있는 일직선 상에 존재하는 지점입니다. 그쵸. 요 사이에 태양과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태양 그죠? 반대편에 하나, 지구, 지구 반대편에 하나, 사이에 하나. 그러니까 지구 양쪽에 하나, 태양 반대편에 하나. 맞습니다. 네. 실제 이제 L1이랑 L2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간섭이 좀 적고 달이랑도 가깝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측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탐사선들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많이 갔다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L1 같은 경우는 위치상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렇죠. 네, 지구를 등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관측하는 태양 관측 위성이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최적의 위치로 볼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의 태양 관측 위성 소호가 이제 L1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가 태양을 등지고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L2 쪽으로 이제 제임스웹이 또 안착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라그랑주 포인트 자체가 인류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 탐사선의 약간 주차장 같은 딱 멈춰서 촬영하기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멀어가지고 활용이 맞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절대 볼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SF 같은 데에서는 저기 뭔가 외계의 존재가 살지 않나 뭐 이런 그런 소재로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실제로 보면 없겠죠. 네,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뭐 상상 속에 있었지만 네, 어쨌든 L1, L2, L3 같은 경우는 이제 불완전 평형점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약간 그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덕. 약간 평평한 언덕. 그래서 올라오면 안정적인데 막상 좀 밀려나면 또 금방 불안해집니다. 예. 근데 L4, L5는 약간 구덩이 아닙니까? 구덩이. 예. 완전 평형점. L4랑 L5는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조금 바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천체에서 한 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점이 찍혀있네. L4랑 L5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개의 라그랑주점 중에서 자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두 점이에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천체가 그 지점에서 관측이 되고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과 목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L4, L5에 상응하는 지점을 보면 트로이군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소행성들이 묶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구까지 날아오는 많은 소행성을 걔네가 묶어놔서 우리가 좀 안쪽에 있는 천체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구와 달을 보더라도 이렇게 먼지군들이 그 위치에 그쵸,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또 눈독 들이고 있는 곳이 L4입니다. 네. 사실 여기가 멀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제 우주 관측선을 보내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한번 좀 독특한 그 특성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탐사선이 또 어떤 활약을 할지 아마 여기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호하는 형태가 꽤나 좀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94년생 젊은 과학자가 본 우리나라 우주 비행 기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핫한 분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을 계속 넓혀감과 동시에 또 이제 대중화를 추구하는 그런 양쪽 방향으로의 발전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화성에 사람 보내려고도 하고 우주선도 많이 개발돼서 쏘아 올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대중화 쪽이라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굳이 공항까지 가지 않고도 뭐 이런 도심 속에서도 뭔가 날 것들을 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도 발전하고 있고 훨씬 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좀 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항공우주 기술이 기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핫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제 우주 기술, 뭐 로켓 기술 이런 것들도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경우도 뭐 워낙에 지금 핫한 이슈가 돼서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이제 발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화학 연료 대신에 뭐 전기를 이용해서 추력을 만드는 뭐 전기 로켓도 있고, 네, 뭐 핵 추진 로켓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신기하네요. 처음으로.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이 또 시작이 돼서 2032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차세대 발사체가 쏘아 올릴 예정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이 돼가지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위성 발사, 뭐 우주 탐사 누리호보다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기술력을 또 보여줄지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하나면 한다. 또 우리 임재한 항공우주 엔지니어님 그 우주 항공 기술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다. 최근에 그냥 제가 소식 통을 통해서 이제 좀 들은 것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AI 파일럿이 실제 비행을 통해서 이제 기술 실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었고요. 이제는 아예 안 타는 거예요? 네, 이제 전투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공중전 교전을 이제 실제 파일럿 때 AI가 조정하는 이제 실제 항공기로 이렇게 버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제 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여서 실증 정도로까지만 하고 그럼 사람한테 졌군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또 한번 패배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질 수 없다. 이제 아마 실제 비행까지 가능하다라는 데 약간 의의를 좀 들고 있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네, 네.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속도 쪽으로도 이제 훨씬 극초음속 마하 5, 6, 7 이 단계에서 이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초음속 여객기도 최근에 시험 비행을 다시 했었고요. 예전에도 비행을 했지만 이제 이게 상용화를 위해서 이번에 다시 시도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초음속 여객기가 계속 유지가 안 된 건 이유가 뭐예요? 콩코드 여객기가 네,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비용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소닉붐이라고 하는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너무 커버려서 실제 공항에서 좀 공항이나 이제 항로 쪽에서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닉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소닉붐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음파가 중첩되면서 그쵸, 나타나는 그쵸. 현상인데 그 음파보다 빠르게 이동을 해버리니까 소리가 누적이 돼서 뒤로 따라오다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한 번에 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리 자체가 누적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항공기 코 기수 쪽 모양을 좀 둥글게 잘 다듬어서 이 음파를 좀 잘 분산을 시키는 쪽으로 좀 음파를 찢어서 예, 살짝 뒤로 찢어서 보내자. 덜 겹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야 이것도 아이디어 좋네요. 예전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였다면 그쵸, 이제는 그쵸. 약간 북 두드리는 정도 소리 정도로 이제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또 아이디어들이 또 있네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네. 스하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항공사고수사대를 본 이후에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됐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사고들 많이 나오죠 거기?
네, 뭐 여러 가지 사고 사례들이 많이 예.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몇 편 정도 이제 인상 깊게 본 것들이 예. 실제로 이제 많은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례가 오. 있는데요. 2009년에 이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제 날아가던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습니다. 에어 프랑스 447편이라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발달된 여객기였어요. 자동화 시스템도 많이 있어서 이제 조종사의 부담도 많이 줄여주고 첨단 항공기로 여겨졌던 항공기가 네. 약간의 센서 고장, 일시적인 센서 고장 때문에 이제 파일럿과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고 센서는 금방 복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들리는 경고음들이 기계 고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황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를 파일럿이 구분을 못 해내면서 굉장히 오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좀 안타까웠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많이 인명피해가 있었나요? 그 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당시. 그렇구나. 네.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도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편해지는 건 맞지만 네. 그만큼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휴먼 팩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인간 요인이라 그래서 실제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면 예, 예, 예. 사람의 인지 능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예방하는 시스템 혹은 고장이 났을 때 이를 어떻게 알림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거나 고장이 나면은 사람이 한 번 더 본다 이 정도일 테지만 네.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고장이 나고 사람이 이걸 신경 쓰는 것까지 너무나도 많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실제로 가장 잘 훈련이 된 인력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한 두 기계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지점을 발견하는 데 약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 쪽에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만약 우주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시겠습니까? 항공 저는... 쪽인데 가야죠. 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외딴 곳에 이렇게 좀 놓여 있는 거를 가끔 즐길 때가 있어요. 높은 산 옆에 있다든가 바다 속에 한번 들어가 본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라그랑주 L3. L3. 네. 지구가 안 보이는. 근데 아마 가면 이제 되게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가는 동안 3억 킬로미터 동안 무서웠겠는데요? 그렇죠. 오. 그런데 이제 집까지 안 보이는 거죠. 지구도 안 보이고 하면 혹시 간다면 기왕이면 L3까지 가겠다? 네. 아 좋습니다. 골라본다면 오늘 지구부터 우주까지 비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포괄적인 넓은 분야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위성 쪽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랑 생각 교환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저도 뭔가 이런 프로를 보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에 또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94년생 젊은 과학자로서 꿈이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항공우주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한 분야인 만큼 이쪽 분야에서 좀 더 기여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도 이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자로 성장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감회가 새롭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페이스 사이클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선장 궤도였습니다. 스하! 아.